너비아니 구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키친타올에 받쳐 핏물을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배는 껍질을 제거 후 강판에 갈아 즙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면포에 받쳐 즙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고기는 결 반대로 자른 후 두들겨주는데 두께와 길이는 5 곱하기 4 곱하기 0.5cm가 되겠습니다. 6쪽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개수에 신경을 써주셔야겠습니다. 결 반대로 준비하신 후에 두께를 0.5cm 정도로 잘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센치나 두께가 안 되면 살짝 포를 떠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드신 후에 잘 두들겨 주도록 하겠습니다. 칼 등을 이용하여 두들겨 주겠습니다. 이때 많이 두들겨 주셔야지만 양념도 잘 배고 줄어드는 것도 많이 방지할 수 있습니다. 특히 점여 썰어 놓은 고기는 점여 썰어 놓은 부위가 보이지 않도록 잘 두들겨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뒤로 돌려서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두들겨준 후에 힘줄 부위를 칼끝으로 가볍게 칼끝으로 찝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그라드는 것을 방지해줄 수 있기 때문에 힘줄이 있는 부위에 최대한 칼집을 넣어주세요. 준비가 되고 나면 접시를 준비하셔서 센치에 맞게끔 정리를 한 후에 담아주도록 하겠습니다. 5 곱하기 4 곱하기 0.5cm이긴 하지만 구우면서 줄어들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약간 큰 크기로 잘라 정리하시면 되시겠습니다. 끝에 지저분한 부위는 살짝 정리하셔서 내놓으시면 되시겠습니다. 반드시 6쪽 이상을 내야 되기 때문에 개수에 주의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준비하신 후에 도마는 깨끗하게 한번 정리해 주시고 양념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만들어 놓은 배즙 한 큰술 넣으시고 간장 한 큰술 넣도록 하겠습니다. 간장 한 큰술, 설탕을 3분의 2큰술 정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후추
약간 넣어주시고 깨소금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마늘 다진 거, 파 다진 거 넣어주시고 마지막에 참기름 작은 술 하나 정도를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양념장을 잘 섞어서 만든 후에 손질해 놓은 소고기 위에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중간 뒤집어가면서 양념장이 골고루 밸 수 있게끔 준비해 주세요. 석쇠를 손질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석쇠를 앞뒤로 살짝 달궈 준비한 후 불을 끄시고 키친타올에 식용유를 살짝 묻히신 후 앞뒤로 살짝 발라서 준비합니다. 고기가 뜨거우면 달라붙을 수 있으므로 석쇠는 살짝 식혀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질된 석쇠 위에 고기를 올려보겠습니다. 바로 도마 위에 놓지 마시고 접시 위에 놓으시거나 준비하신 다음에 위에 고기를 놓도록 하겠습니다. 고기는 타거나 덜 익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기를 석쇠 위에 올려주실 때는 되도록이면 끝면을 살짝 붙여서 올려주시게 되면 가장자리가 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석쇠에 올려 구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비아니를 구워주실 때는 처음에는 센 불로 앞뒤에 육즙을 가둔 후 불을 중불 이하로 줄여서 은근하게 안에까지 익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앞뒤로 익고 나면 접시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릇에 담고 제일 예쁘게 생긴 거를 제일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잣이 고명으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잠깐 놔두시고 잣을 다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잣은 A4 용지 위에 올려놓은 후 꽃가루를 제거하시고 살짝 밀대로 밀어 기름기를 제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름 제거 후에 고슬고슬하게 곱게 다져주도록 하겠습니다. 잣가루가 완성되고 나면 고기 위에 올려주겠습니다. 너비아니 구이가 완성되었습니다.